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735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62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고요.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형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고민하면서 이 단어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답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고민한 후에 가로를 채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개구리영단어 3300 교재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관 가해교재 아페지들의 싹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번, 이 두 개의 다른 디지털 카메라를 나란히 비교하고 그들 사이의 상대적인 실제 크기 차이를 이해해라. 그랬어요. 자, 명령문이죠. 동사 부분이 이해해라.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비교해라.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 연결하면 되니까 비교해라, 이해해라.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의 맨 앞에 두면 되죠. 비교해라. 뭐를? 이 두 개의 다른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나란히. 자, 이렇게 단어 비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해라. 뭐를? 상대적인 실제 크기 차이를 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 이렇게 단어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Compare. 그렇죠. 이 두 개의 다른 디지털 카메라를 These two different digital cameras. 그 다음에 나란히 그러면 되죠. 나란히란 표현 오늘 학습했죠. Side by side. 접속사로 연결하고 and. 이해해라. Understand. 이거 말고 오늘 학습한 표현 있죠. Comprehend. 이 표현을 씁시다. Comprehend. 뭐를 이해해라? 상대적인 실제 크기 차이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여기 상대적인 실제 크기 차이를 그들 사이에 between them. 자, 이렇게 단어를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상대적인이란 표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relative. 상대적인 실제 크기. 실물 크기란 그런 표현. 실제 크기. physical size. 이거 오늘 학습했죠? physical size differences between them.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 보겠습니다. 비교해라. compare. compare. compare these two different digital cameras. 나란히 side by side, side by side, side by side, and 이해해라,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the 저기 상대적인 relative, relative, relative 실제 크기 physical size, physical, physical 크기 차이, size difference, size differences between them.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Compare these two different digital cameras side by side and comprehend the relative physical size differences between them.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무서움은 현실이 아닌 상상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근거한다죠. 뭣뭣에 근거하다 이 표현이 있죠. 오늘 학습 표현 뭣뭣에 기초하다, 뭣뭣에 기반을 두다, 뭣뭣에 근거하다 이 표현 be based on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주어는 어린아이들의 무서움 이게 되겠네요. 어린아이들의 무서움은 근거한다 상상에 뭐가 아니라 현실이 아닌 상상에 이렇게 단어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Young kids 어린아이들의 두려움 무서움 이 표현 fear 이거 쓰면 되죠. 아니까 fears are 기초한다, 근거한다 are based on 상상 쓰면 되죠. imagination 이거 오늘 학습했죠. imagination not
현실, reality. 적어보겠습니다. Young kids, 자, 무서움, fear, F-E-A-R. Fears are 근거한다, based on 상상, imagination, imagination, not reality. Reality, R-E-A-L-I-T-Y, reality.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Young kids' fears are based on imagination, not reality.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네요. 지난 150년 동안 대초원의 98% 이상이 없어졌다. 자, 한 문장이고. 대초원을 복원하는 것은 커다란 난제이며 생물학, 생태학, 기후학, 그리고 심지어 경제학에 대한 지식조차도 필요로 한다. 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없어졌다. 이 부분이죠. 없어졌다.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로, 자, 지난 50년 동안, 150년 동안 이랬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가면 좋겠죠. 자, 주어가 대초원의 98% 이상이 되겠네요. 대초원의 98% 이상. 요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난 150년 동안 이렇게 부사고 유치시키면 되고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over, 뭐뭐 이상이란 표현, 모아된, 이걸 쓸 수도 있지만, over 98% of the, 여기 대초원 쓰면 되죠. 대초원. 대초원은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prairie has been lost, 없어졌다, 잃어버려졌다, 없어졌다. In the past 150 years.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부분이 두 번째 문장에서 자, 난제이다. 난제이다.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죠. 난제이다. 그리고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죠. 접속사로 연결하면. 자, 주어가 대초원을 복원하는 것. 이게 주어죠. 동사 부분이 난제이다. 난제가 명사죠. 사실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쓴다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현재시로. 자, 난제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필요로 한다. 뭐를? 지식조차도 필요로 한다. 뭐에 대한? 생물학, 생태학, 기후학, 그리고 심지어 경제학에 대한 그런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나열이죠.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대초원을 복원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동명사나 투부정사 이런 거 이용하면 되죠. 자, is, 여기 동사 부분이니까, 복원하는 것, 대초원을. 이렇게 쓰면 되죠. 복원하다가 restore, 이거 있죠. 이거를 동명사로 써야 되겠죠. 예. 투부정사 쓸 수가 없으니까 restoring을 여기 대초원 여기 한번 나왔었죠. prairie is a great 커다란 난제다. 우리가 난제 이거를 challenge라고 하죠. challenge 도전 challenge 난제이며 접속사로 연결해야 되는데 접속사가 지금 넣을 자리가 없죠. 필요하다라는 표현 require 이거 쓰려고 했는데 접속사를 쓸 수 없으니까 분사로 처리해보면 되죠. 분사로 requiring knowledge 지식. 자,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of 자, 이거 나열하면 되죠. 생물학, 생태학, 기후학. 자, 생물학 이거 오늘 학습 표현 biology, 생태학 알고 있는 표현 ecology, 그리고 기후학 이거 오늘 학습 표현 기후가 climate 거죠. 여기서 나온 climatology and 뭐뭐조차도 여기는 뭡니까? 경제학에 대한 지식조차도 있으니까 이게 경제학 쓰면 되겠죠. 경제학 이거 오늘 학습 표현 economic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over 98% of the 여기 대초원 prairie prairie 대초원이죠. prairie has been lost in the past 150 years.
여기 복원하는 거 restoring, R-E-S-T-O-R-I-N-G, restoring을 대초원 prairie, P-R-A-I-R-I, prairie is a great 난제 challenge, C-H-A-L-L-E-N-G, challenge. 자, 여기 분사로 처리해서 requiring, 필요로 하면서 requiring, R-E-Q-I-R-I-N-G, requiring knowledge of, 여기 생물학이죠. biology, b-i-o-l-o-g-y, biology.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학이죠. ecology, e-c-o-l-o-g-y, ecology. 그리고 여기는 기후학이죠. climatology, c-l-i-m-a, climatology, t-o-l-o-g-y, climatology. 이분 여기 경제학, economics, e-c-o-n-o-m-i-c, economics.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Over 98% of the prairie has been lost in the past 150 years. Restoring a prairie is a great challenge, requiring knowledge of biology, ecology, climatology, and even economics.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것은 시골 인도와 가난한 도시 정착지들에 사는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이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자, 동사 부분이 이야기이다. 현재시죠. 동사가 안 보이니까 비동사로 연결. 주어는 이것이죠. 이것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소녀들이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표현 집어넣어가지고 뭐뭐 관련되다 이런 표현 쓰면 되겠죠. 소녀들은 소녀들인데 어떤 소녀들입니까?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의 소녀들이죠. 이게 주어요.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년들이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런데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은 소녀들인데 이 소녀들이 어디 삽니까? 시골 인도와 가난한 도시 정착지들에 사는 그런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 얘네들이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죠. 꾸미는 장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이용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어죠. This, 자, 동사 썼고요. is a story.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소녀들이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이,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 자, 여기 어디 사는 애들? 인으로 써가지고, 시골 인도니까, rural India and 가난한 도시 정착지들, 이렇게 쓰면 되죠. 가난한 도시 정착지들, 여기 사는 이 무수히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꾸미면 되죠. 자,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relate to, 이거 있었죠. relate to 뭐뭐와 관련되다 이 표현. 이 to의 목적어가 지금은 여기 선행사로 빠져나간 거죠. Related to a story,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어버렸습니다. 자, this is a story that, 자, 여기가 뭐였더라? 무수히 많은이라는 표현이죠. 무수히 많은이라는 표현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innumerable.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이 표현 adolescent, girls. 자, 여기는 다 했죠. 시골을 rural, 그리고 여기는 도시의 urban. 자, 여기 안 했죠. 가난한 도시 정착지들, 이래야 되죠. 자, 정착지란 표현 오늘 학습했어요. settlement, 정착, settlement, 정착, 정착지 또는 뭐 합의, 해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settlement. 여기는 뭐 관련되다 can relate to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is is a story that 여기 무수히 많은 innumerable I-N-N-U M-E-R-A-B-L-E innumerable 청소년기 adolescent A-D-O-L-E-S-C-E-N-T adolescent girls in 시골의 rural R-U-R-A-L rural India and poor 도시의 urban U-R-B-A-N urban 여기 정착지 settlement settlement 복수로 settlements can 여기 관련되다 뭐뭐와 관련되다 그럴 때 relate to r e l a t e relate
to.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This is a story that innumerable adolescent girls in rural India and poor urban settlements can relate to. 자, 여기까지예요. 자,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에요. Prairie, 대초원, settlement, 정착지, 정착, 합의, 해결 이런 뜻을 갖죠. Biology, 생물학, imagination, 상상, adolescent, 청소년기의 명사로 청소년, climatology, 기후학, innumerable, 셀 수 없이 많은, 우수한, comprehend, 이해하다. 자, 그 다음에 physical size, 물리적 크기죠. 물체의 실제 크기. 그 다음에 relate to,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 뭐뭐와 소통하다. side by side, 나란히, be based on 뭐뭐뭐, 뭐뭐에 기초하다, 뭐뭐에 근거하다, 뭐뭐에 기초를 두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